많이 매주 쓰고 있고요. 지금 쓰고 있는 지스페이스 컨텐츠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3학년 동물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. 4학년 식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보셨던 5학년 같은 경우는 생태계 먹이사슬이나 먹이피라미드, 먹이그물 같은 걸 지금 생물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이런 기술들이 또 발전해서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학습 욕구가 좀 더 생기고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두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.